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경주 지진과 사드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경북 관광객은 836만 명, 지난해보다 5%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를 국내 관광객과 동남아, 유럽 관광객으로 채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많이 빠지면서 개별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예약 현황을 보면 아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경상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얼어붙은 지역 관광시장을 되살릴 기회로 보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지진과 사드 사태로 지역 관광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간 주요 관광지 134곳은 입장료를 무료 혹은 최대 50% 할인, 숙박업소 301곳도 최대 50%, 음식점, 쇼핑점, 체험시설 등은 1, 20%씩, 경북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휴그린, 보문 골프장은 숙박객에 한해 그린피를 25% 할인합니다. 지난해 여행주간 참여 규모보다 4~5배나 많은 업체가 참여한 겁니다. 평소 개방하지 않은 문경 봉암사 고령 전통기화 박물관도 개방합니다. 이 기간 동안 문경 찻사발 축제, 예천 곤충 축제, 영양 산나물 축제 등 41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할인 행사와 경북 관광 소개를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휴가를 권장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의 휴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